위아도 저 너머요. 청성령 지났구나 초하고 어디며 허풍도 차도 찰사 구준비는 무슨 일고 니라서 내 행색 그려내어 임계신 때 효정이 복림대군 시절 왕자의 몸으로서 볼모로 잡혀 심양으로 가는 길목에서 본인의 스산한 속내를 드러내 읊은 글이다. 병자호란의 책임을 물어 한나라의 세자를 볼모로 데려간 것이다. 일행은 지금 바로 그 길을 가고 있다. 열차를 타고 장춘에서 단독으로 가고 있어. 11월 초순 지난 밤 내린 눈으로 산과 들이 눈에 바라다. 일면산역 바로 다음 역이 청성령굴에 나오는 초하고 역이구나. 봉황산 풍경구가 바라다 보이는 역사 앞에는 때를 기다리는 석탄 더미들이 언덕처럼 쌓여 어렴풋한 불빛으로 보이는 뾰족한 봉황산의 봉우리들. 봉황의 날개인 양, 천년의 비경을 어둠 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봉황산은 알 것이다. 당시의 복림왕자의 그 쓰라린 마음. 바람도 찼겠지만, 그 마음의 신선함을 이루다 말할 수가 있었으리. 바람 앞에 흔들리는 조국의 운명과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한스러웠을 것이다. 힘없는 나라의 세자가 됨을 한할 수밖에. 어두운 차창으로 보이는 안내판으로는 청성령이 어디쯤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열차를 타고 하면서 인선생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려준다. 조금 더 가면 고려문이 나온다. 한때 김일성이 중국의 주룽지 총리에게 고려문까지는 조선의 땅이었으니 되돌려달라. 주총리는 상의해 보겠다고 해놓고 사뭇 하뭇차서 지명이 고려문이었으니까 조선의 땅이었던 것이 확실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았으니 해지고 난뒤 차디찬 압록강의 바람이 가슴을 파고든다. 일행이 단독역에 내린 것은 오후 6시입니다. 추워서 그런지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라 보인다. 강변 도시라 장춘이나 심양에 비하면 아주 말쑥한 느낌을 준다. 바람만 불면 종이가 연처럼 날리는 장춘의 비닐봉지 같은 것이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다. 함께 간 인선생의 제자인 최 사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람 세찬 단동의 은행나무 거리를 지나 김일성 배지를 단 조선족들이 치마 저고리를 입고 일하는 평양관으로 들어갔다. 배추김치가 일미, 음식 맛도 좋거니와 친절미 넘치는 저들의 인사는 물론이고 분위기가 돋보인다. 최 사장이 사람을 부른다.
복무한 동지. 그 무식이 압록강 고깃찜하고 조선 삼겹살 좀 가져와 보시기. 밖에는 찬바람이 불지만 수풀 옆에 앉으니 냉면 생각이 났다. 따뜻한 온 냉면을 시켰는데 참기름이 동동 뜨게 만든 노란 빛나는 소면 국수였다. 감칠맛이 난다. 은행나무가 늘어선 거리를 나와 은행관 빈관에 들기로 했다. 요관비는 200위안인데 보증금이 200위안이다. 나갈 때 보증금은 정산하고 나머지를 되돌려 준다. 은행나무가 있어 마치 고향에 온 느낌. 어둠이 깔린 압록강 불빛이 출렁인다. 바람이 불고 있다. 노래방 한번 가보자는 것이다. 이분들을 잘 모시려는 최 사장이 붙다. 몇 번이나 차례가 왔을 때 노래를 불렀으나 80점을 맴돌고는 그만. 복무원들은 중국 노래를 더러는 애절하게 더러는 씩씩하게 부른다. 강 건너 신의주 우리 땅에서는 오고 가지 못하는 한을 노래에 실어 보내듯이. 최 사장은 노래방을 나오면서 100위안씩 사례를 한다. 수고했다면서.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 30위안 안팎이니 큰돈이 아닐까. 이러자면 새벽부터 오전 10시 전후에 돌아가는 청소원 한 달 월급이 300원 정도이니 하루에 10원 인생. 술집에서 쓰는 건 어디나 꽃값이다. 이러자면 손님을 위한 기쁨조인데 노래한 꽃들의 값은 어디서나 비싸기는 마찬가지. 가로등이 강물에 흔들리는 밤. 바람 부는 강변에서 우리는 사진을 찍었다. 밤인데 잘 나올지 어떨지도 모르면서 찍는 역할을 바꾸어 하면서. 사진 뒤에는 강 건너 깜깜한 신의주. 중국 땅은 이렇게 환한데 신의주는 저렇게 칠흑일 수가. 그 자라는 맥주 두어 잔에 골아떨어도 깨고 보니 벌써 아침 6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밖을 나서 얼음이 얼었다. 바람 부는 추운 거리 건넌 길바닥에 장갑을 놓고 파는 웬 노인이 따뜻하니 사라는 것이다. 사주라는 것이다. 사모니란다. 갖고 나온 장갑이 있는데 이를 어쩌나. 하나 주시오. 5원을 주니 두 개를 준다. 필요 없고 추우니 차 한잔 하세요. 고마워한다. 이 추운 강변에 나와 수영복을 입고 강물에 들어가 헤엄을 하는 이들. 노래에 맞춰 태극권 운동을 하는 사람들. 달리기는 하는 사람들로 강변 길섭은 부산하다. 바라다 보이는 강 건너 섬이 위화도가 아닌가. 웬 노인에게 물어. 선생님, 저 섬이 위화도입니까? 그렇다고. 이성계 장군이 회군을 하여 고려를 얻고 조선을 세운 그런 역사적인 곳이 아닌가. 용비어 청가에도 나오는 저 위화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분명 섬의 꼬리 부분이다. 물은 갈라져 흐르다가 다시 만난다.
머리부위 보이는 데까지라도 가보고 싶었다.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다. 다리는 무겁고 가슴도 답답했다. 섬 가장자리에는 철조망을 쳐놨다. 고기 잡는 이들과 거릇배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3층쯤 되는 낡은 아파트에는 맨 위층에 널어놓은 하얀 빨래들이 바람에 펄럭인다. 백이민족의 깃발처럼 저 위아도 섬만 건너 말만 달렸으면 요동 벌판까지는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게 말야 우리의 땅이 되었구나. 무슨 사불가론인가를 내세워 돌아갔으니 왕권 싸움에 눈이 먼 사람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신은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의 군사가 이곳에 오기까지는 양자강에서 한 달 이상이 걸리니까 그냥 요동반도로 말만 달리면 그뿐이었을 텐데. 중저단교와 중저의교가 나란히 보인다. 앞에 것은 한국 동란의 비행기 폭격으로 끊어진 채 신의주 쪽은 끊어져 다리에 다리만 남아있다. 중저의교 다리는 그 뒤 새로 놓아 압록강을 국경을 삼아 비춰오고 있다. 다리가 끊어진 지 어언 50년, 걸을 수도 갈 수도 없다. 그래도 새들은 날아들고 날아가고 강물은 밤새도록 흘러 여기 신의주 앞에서 새벽을 맞이하는 것일까. 새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철새들의 연가를 부르고 있다. 듣고 있다. 생각보다 섬은 길고 컸다. 큰 강이 세 갈래로 흐르다가 섬의 허리 부분에서 만난다. 물도 만나는 것은 저러한데 우리들의 만남은 정말 힘들구나. 무슨 주의 육자회담이니 무슨 장관급 회담이 참으로 부질없는 짓들이다. 사람들이란 이렇게 다 집단 이기주의와 반자연적이다. 다시 돌아오는 길은 허름하다. 사람들도 이미 들어갔는지 길은 조용했다. 금산 쪽으로 난 무지개 다리가 눈에 들어온다. 압록강 저 푸른 물에 언제쯤이면 결의들이 믿고 바라는 하나됨의 꽃구름이 피어오를 것인가, 무지개가 뜰 것인가. 마침 강을 건너오가는 배들이 아침 햇살의 물고기 배처럼 희끗희끗 보인다. 다리를 지나가는 기차의 요란한 소리가 강물 위로 사라져. 소학교에 달아놓은 중국의 인공기는 바람에 펄럭였고 강 건너 집에 널어놓은 하얀 빨래들은 방패연처럼 날리고 있었다. 마치 위아도의 회군을 하는 이성계의 서슬퍼런 군기가 펄럭이듯이 결의의 앞날이 어찌되었든 정권만 잡으면 그만이니까 이제 바삐 돌아가야 한다. 사람들이 기다리니까 어쩌다 지나가는 빈 버스들 내가 세우기도 전에 지나가 버렸다. 아랑곳했다. 서로의 눈이 마주치지 않아서인가 마음이 없는 곳에 관심이 없다. 정화하였습니다. 새해 설을 맞이해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